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시험지와는 좀 다른,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의고사였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내가 왜 처리가 늦었을까? 내가 왜 해결이 안 됐을까? 반성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좀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아무래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문제 푸는 결이 같겠죠.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석유를 원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맞아라는 게 바로 판단이 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고3 평가원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수소를요, 공기 중에 질소와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그럼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질소 산화물이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게 아니더라. 암모니아는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 1번에 3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2번을 보시면 한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가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에 해당이 돼. 구성 원소가 CHO로 동일하다. 그럼 내가 나에 해당이 되고 메테인이 가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빨리 확인하세요. 메테인 CH4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C2H4입니다. 두 배가 맞아. 정확하게. 자, 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는 나 산성이야. 시성식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에탄올은 손소독제로 이용되는 물질이 맞아.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그리고 이온을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를 묻겠다라는 건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를 논한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를 묻겠다는 소리 있는 거고요. 이온은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달라라는 것까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온일 경우에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내가 전자에 해당이 되겠다. 아, 그럼 난 중성 원자인 나트륨이겠다. Mg2+겠다. Cl- 겠다. 양성자에 해당되는 값이 맞고요. 그럼 첫 번째는 중성자에 해당하는 게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가 원자고요. 나다는 이온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가는 질량수가 얼마다? 자, 맨 처음에 자료에 1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23과 24니까요. 나에서가 크다라는 걸로 기응만 1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양이온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Al3+의 이가양이온, 일가양이온이니까 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음이온의 전하량을 보시면 이가음이온, 일가음이온이니까 나에 적절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보시면 5몰 처리되셔야 되고요. 3몰, 2몰 처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부터 디귿, 니은, 기역으로 답은 5번 처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자, 5번을 보시면 자, 농도 문제에서요, 진짜 고2지만 밀리를 쓰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우리 밀리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포도당 WG을 가에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요, 물에 녹입니다. 표선까지 물을 채워서 0.2몰 농도를 만들어. 잘 적고 잘 곱하자. 나 50밀리몰이야. 나 50밀리몰이야. WG이야. 자, 이때 500밀리몰이 0.5몰이다라는 건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90g일 테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떼서 난 9g이다. W는 9g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점검해 주시고요. 가에선 있잖아. 부피 플라스크 그 용기의 질량만 측정을 한 거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채웠을 때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250ml에 해당하는 걸 밀도를 이용해서요,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00ml일 때가 120g이야. 100ml일 때가 120g이야. 그럼 50ml일 땐 60g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300g이고요. 용기의 질량이 120g이기 때문에 420g에 해당하는 게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디귿은 있잖아.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라를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용액의 질량이 300g인 걸 구해냈고요. 그 안에 포도당 용질이 9g인 걸 구해냈으니 그대로 반영할게요. 포도당의 질량이 9g이다.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은 300g이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봐. 3배가 왔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 라는 걸로 님만 2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맞아. 틀려. 판단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문제를 푸시지 않았다면 아마 시간이 조금 빡빡하셨던 분들도 좀 많으셨을 거예요.